올해 18%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앞으로 30%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광주 전남대학 출신들이 혁신도시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대학 입시와 취업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공부 모임입니다. 공기업 취업을 위해 함께 정보도 나누고 모의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일단 1차 취업 목표는 빛가람 혁신도시 공기업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으로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KPS라든지 현장 KDN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64명이었던 광주전남대학 출신의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격자 수는 지난해 397명으로 50%나 급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나 학과 차원의 지원도 늘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본부 차원에서 공기업 대비반을 구성해 취업 컨설팅과 합격자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NCS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대학 입시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졸업생 136명의 절반가량인 42%가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취업한 전남대 전기공학과의 경우 4년 전 4대 1이었던 입시 경쟁률이 올해 1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광주전남대학의 전기나 전자공학 관련 학과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친구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공기업 가겠다고 NCS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연간 채용 인원은 당분간 2천여 명 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18%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오는 2022년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역 취준생들의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광주전남 대학의 입시와 취업 지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